저희가 얼마 전에 네. 푸른 강사분들이랑 함께 네. 전국 전화임장을 했잖아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그 현장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현장을 이제 워낙 많은 지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임장을 저희는 조금 주로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고, 저희가 작심하고 또 전화를 한번 쫙 돌렸었거든요. 전화하는 스킬이 조금 있으면 사실 안 가봐도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다 이끌 수 있거든요. 사장님, 지금 거래 막 많이 됐던데 어떤 분위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조금 안내해 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다 무슨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화했을 때 소장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제가 다 받아적었거든요. 다 받아적어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다 정리해놨어요. 각 지역별로. 그 내용들을 그냥 조금 주요한 내용들 좀 읽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님, 그리고 네. 이게 언제 전화한 건지 그것도 꼭 알려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둘째 주에 전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1월 달거 아니고 2월 둘째 주에. 지금 벌써 한주 정도 지났어요, 네. 벌써. 네. 이게 또 매주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네. 민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매주 전화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서울 마포 분위기 제가 조사한 것들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뭐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냥 특정 아파트 한두 개만 좀 보면,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라고 있어요. 나름 대장 아파트거든요. 용강동에서. 이게 이제 한 21억 정도 했던 게 21년도 시세예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16억 8천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됐느냐를 제가 다 물어봤었거든요. 집주인 사정으로 그냥 초급매로 거래했던 거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호가가 또 20억에서 21억이 나오고 또 있어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16억 8천 거래됐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20억이 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집주인들이 이제 콧대가 높은 거죠. 마포 이렇게 좋은데 그 가격에 팔 생각이 없다. 이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뭐한 8, 9억대 정도 이제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뭐 개포나 잠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지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냥 수요자들이 선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들. 그 다음에 이제 아현동 가면 이제 마레프라고 또 유명한 아파트 있죠. 네. 대장 아파트인데 그게 과거 19억 넘게 하다가 최근에 15억 5천에 거래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렴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거래됐어요? 했더니 이게 좀 2주 안에 다른 거 잔금 쳐야 될 물건이 있어서 초급매물로 그냥 이걸 정리한 거죠. 이제 그런 내역들도 다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체크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한 16억 중후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좀잘안 내려올 거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매수 문의가 늘긴 늘었는데 그두 명의 니즈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거래가 되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매물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좀 어떠한지, 사람들이 이제 더 살려고 하는지, 뭐 대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그 1월 달부터 규제 완화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확실히 좀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하락의 폭이 마포가 조금 적은 거예요. 잠실 이런 데좀 많았는데 마포는 적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조금은 꺼려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이게 한20%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거래도 참몇건안 되는데 아직은 마포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집주인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에 이제 이슈 사항들 좀 체크해 봤는데요. 재개발 구역들 좀 있거든요. 마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난 구역보다 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구역들은 과거에 좀 거래가 좀 있다가 지금은 거래가 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연미동에 있는 뭐몇 개의 구역들도 있긴 한데 그런 구역들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 그리고 공덕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하고 좀 시공사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그냥 홀딩해둔 상태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 봐 적었던 것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또 상세한 건또 봐야 되겠지만 마포구에 있는 분들이
그냥 실거주 만족도가 높대요. 아. 그리고 그냥 그 지역에는 전망도 높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급하게 안 내놓는 거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대요. 분당 이런 데 볼까요? 분당은 또 분위기 다르겠죠. 여기는 최근 한 2, 3주 사이 동안 거래가 많이 됐대요.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뭐 12월, 1월 달 이때 거래 쫙 거래 많이 됐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사이에 거래가 좀 됐고 특히 초급매물들 빠르게 다 소진됐고 그다음에 입지가 제일 좋은 데가 판교죠. 네. 그중에서 또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대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는 22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조정 가능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이것들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근데 이걸 방송 내보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들 네. 다 알게 됐네요.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자들이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았대요. 계속 높은 가격을 고수했대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금액을 내려서 내놓는 물건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조금씩 된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전체 완화 기조도 좀 한몫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GTX-A 노선 지금 이제 개통이 이제 한 1년 뭐 정도 뒤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투자자들이 또 매수하는 분들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는 지금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조금 거래가 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고평 학군이 이제 학군이 좋거든요. 뭐 백현마을 2단지 뭐 4단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도 좀 매수세가 조금 붙어가지고 33평 뭐 거래가 좀 있었다고 하고 근데 여전히 전세가 갭이 좀 커가지고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실거주자 분들 위주로 조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 그게 2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 영향으로 좀 역세권 위주 아파트가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회서현 역세권 단지들 그런 곳들 거래 절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대신에 역에서 멀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곳들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조금 뜸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정자역 인근으로 가면 그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있잖아요. 네. 특히 시범 이렇게 하는 곳들은 거래가 또 조금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또 조금 잠잠하고 그게 약간 호재가 있는 곳들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하고 좀 편차가 좀 있다. 뭐 그런 것들 좀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변화에 있어서 일단 판교가 일단 거래가 먼저 살아나는 게 정상이겠죠. 네. 1급지니까. 근데 이제 지금 거래가 조금씩 있는데 그 매도 사유를 물어보니까 판교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3급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그냥 강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또 그 비과세기가 맞춰가지고 요거 샀으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자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되는 케이스 조금 있다고 하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거래량이 제일 많대요. 지금 아직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여름방학 때 또 거래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때를 지켜보면 실수요자들이 이제 진짜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들보다 특히 뭔가 마포 이런 데보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매수하려는 분들이 좀 더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호가를 좀 내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사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요가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송도로 한번 가볼까요? 송도? 네. 송도는 일단 급매들이 많이 빠졌대요. 와.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입지가 좋으면서 상품성도 좋은 것들 위주로. 송도 도샵 퍼스트파크 이런 것들. 미래 가치도 있고 호재도 많은 곳이라서. 근데 실제 살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좀 급매물로 저렴하게 막 9억 미만으로 이렇게 막 팔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낭하고 9억 5천, 뭐 10억, 11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거래가 12월부터 시작해서 뭐 1월달 지금 뭐 2월달 지금 꾸준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금매가 다 소진되다 보니까 높은 금액의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걸 또 바로바로 사고 있지는 않대요. 이렇게 더 저렴한 거 나오면 그거 사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저렴한 걸 사더라. 그런 것도 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609에 가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분양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 2월에 입주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직 1년 정도 남았잖아요.
1년 남았고 당장 입주할 수도 없는데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보다 그냥 지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더 거래가 잘 되고 있다. 투자자들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온대요. 전반적으로 중개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의견이 그렇고요. 주말에 특히나 많이 찾아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송도는 실거주 비율이 60%, 문의 비율이, 투자 비율이 40%. 그래서 실거주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뉴스 기사를 보고 야 지금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신대요. 그렇게 해서 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33평대 아파트가 한 7억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다 정리된 거죠. 각 공고별로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너무 디테일하니까 넘어가고요. 특정 단지보다는 전체적으로 급매 위주로 거래하시려고 한다. 그것도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원래는 딱 좋아하는 단지 딱 집어넣고 이거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하는데 네. 저렴하게 확실하게 급매 나온 거 그거 제가 살게요. 아.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매수 심리는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금리가 이제 조금 더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좀 인상 막바지에 좀 왔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직도 입주 물량이 좀 많긴 한데, 야, 이 정도 가격은 진짜 또 다시 그 가격에 사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 가능하겠다 생각 들어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매물이 있으면 또 사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도 같은 경우는 이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4월 달에 뭐 발표 난대요. 그래서 4월에서 7월 사이에 그 임대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즌에 또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단지가 하나 있어요. 성도 풍림 아이원 1단지. 근데 전혀 지금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 적었고요. 아직도 리모델링 할 정도의 오래된 단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 뭐 그 정도 분위기 좀 체크했던 것 같아요. 네. 형님 그럼 강역시도 한번 가주시죠. 해운대는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봤던 분위기로 따지면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평수 아파트가 한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그 친구들의 거래가 먼저 발생하기보다는 과거에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해운대 자이, 뭐 대우 마리나, 뭐 경남 마리나, 이런 친구들. 좀 미래 가치도 있으면서 좀 실사용에 대한 가치도 꽤 좋은 그런 아파트가 예전에 금액이 저렴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또 가격 조절을 많이 받았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격 하락을 많이 했어요. 던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거래가 누가 먼저 일어나고 있냐면 이 아파트들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 마리나 1차 같은 경우는 31평이 14억 정도 하던 게 10억 초반을 내려왔거든요. 거의 한 3억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재건축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매수세가 조금 붙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냥 그 10억 5천 뭐 이 정도 가격에 그냥 매물을 계속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확확 거래되는 건 아니고 대신 요거보다는 뭐 해운대 자이 같은 그냥 일반 신축 아파트 거래가 좀 더 먼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해운대 쪽으로 해가지고 또 주상복합도 대표적인 단지들이 있거든요. 뭐 롯데캐슬, 도움비스타, 뭐 센트럴프루지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37% 떨어졌어요. 16억 넘게 하다가 1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래가 여전히 막 활성화되고 있진 않아요. 계속 10억대로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소개했던 지역들보다 특히나 아까 송도하고 분당보다는 거래가 조금 뜸하다. 다만 문의가 좀 늘었다.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매매 호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대요. 거래도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뭐 간혹 급매가 있으면 거래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렇게 뭐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급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좀 되고 있다. 그 급급매 위주는 이제 아까 해운대 자이부터 시작해서 조금 신축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좀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좀 이슈가 있는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약간 잠잠하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산은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해운대보다는 다른 구가 거래가 좀 더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천안 이런 쪽 한번 볼까요? 천안은 이제 서북구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불당 신도시도 있고 입지가 좋거든요. 여기가 하락을 많이 했죠.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실거주 분들 사이에서 지금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 조금씩 소진되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연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에 거래가 조금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가 이제 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올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 신불당, 탕정, 그다음 성성지구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탕정지구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성지구 같은 경우도 4차가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천안의 대장이 이제 불당 지을 더샵이에요. 그게 1월 달에 6억 후반대 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거든요. 조금씩 급매가 거래되다가 이게 지금 거의 다 빠지고 8억 이상으로 지금 물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훨씬 비쌌거든요. 6억이면 6억 되면 진짜 찾기 힘든 가격이긴 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웰 더샵, 뭐 지웰 프루지오 뭐 옆에 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갭이 크다 보니까 투자들이 조금 달라붙지는 못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불당, 구불당은 이제 바로 신불당 마주보고 있죠. 그쪽은 이제 뭐 불당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또 괜찮은 게 있는데 한 3억대까지 조금 거래가 되다가 4억대로 이제 올라왔대요. 3억대까지는 거래가 이제 좀 더 잘 되다가 4억대로 올라오고 나서는 조금은 지지부지한 상황. 그래서 신불당부터 이제 좀 더 급매가 더 정리되고 그거 놓친 사람들이 이제 불당동에 가서 좀 더 저렴한 거 그냥 사는 상태.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석동에도 좀 신축들 아파트 있어요. 그런 것들 초급매는 다 빠졌다고 하고요. 성성지구도 뭐 4억대 초반 물건들은 다 소진되고 4억 후반대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1억 이상씩 올랐고 그 다음 입지는 한 5천만 원 이상씩은 다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은 여전히 공급이 많고 앞으로 전세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곳들 가격 하락을 많이 안 하는 곳보다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에 대출 조금 못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가 거래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원주 이런 지역 하나 볼까요? 좀 강원도로 가서 원주 대장은 센트럴파크 단지예요. 뭐 1, 2, 3, 4 여러 단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과거 한 5억 5천 이상 쭉 갔다가 현재 한 4억 5천 정도를 이렇게 한 1억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세 낀 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3억 후반대가 최저 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금액을 낮춰도 막 거래되는 상황은 아니래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내놨었는데 안 되니까 조금 더 내리고 안 팔리니까 조금 더 내리고 그래서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곳들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왼쪽 위로 가면 기업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롯데캐슬 이런 단지가 대표적인 단지인데 그게 이제 한 5억 3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4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친구도 거래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부터 또 입주하는 단지가 또 있어요. 혁신도시에. 제일 풍경채라고. 이제 그게 또 입주를 하니까 또 전세가가 흔들리면서 매매가도 같이 흔들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격은 대충 한 20% 이상씩 조금 빠졌고 재건축 단지는 시세가 조금 더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계속 최저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다. 지역별로 보면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역별로 시차는 다른데 돌아가는 양상은 또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죠. 지금 거래가 없다고 해서 계속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순번이 딱 되면 비슷한 양상으로 또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백우님 저희가 이제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네. 거기가 전국을 한번 전화 인정을 했잖아요. 네. 혹시 좀 변화가 감지됐거나 네.
뭔가 좀 포인트가 있을 만한 것들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분명히 있어요. 딱 나뉘어져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거래의 주체자가 또 지역별로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실거주자가 거래를 많이 했고 어떤 지역은 60% 이상 투자자가 거래를 많이 한 지역도 있어요. 그게 좀 극명하게 나뉘어요. 아, 왜 그럴까 하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고 앞으로 당장 리스크가 많은 곳들은 실거주자 거래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투자자 거래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자 분당이다. 그 리스크가 있을까 없을까? 적겠죠. 네. 그러면 투자자 비중도 꽤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 반대인 거고. 자, 그런 포인트를 조금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입지보다는 지금은 가격을 따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격이 많이 빠진 곳. 거기에서 급매물. 야, 이 가격은 진짜 다시 이 가격으로 나오기 힘들겠다. 하는 물건만 그냥 툭툭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A가 있을 때 거기에서 나름 대장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거기서 약간 못나는 이런 B급들을 거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장기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생각할 수는 없고 얘를 사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 지나서 5천만 1억 호가로 올라오면 받아줄 사람이 확 적어지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계속 수요가 있거든요. 시간이 올라도 오른 만큼 또 수요가 또 있고 그래서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 거라면 그 동네에서 조금만 더 괜찮은 걸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긴 들어요. 투자자들은 확실히 투자금, 실투금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입지가 좋은 것들은 급매물이 빨리 소화가 안 되고 거래가 빨리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급매로 안 내놓기 때문이에요. 입지가 좋은 것들은. 그래서 거기는 그냥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거기는 거래가 조금 더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계속 좀 이어가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전화 많이 돌렸을 때 이거를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이걸 기존의 집을 판 사람이 있거든요. 탁 컨셉이 명확하더라고요. 전부 갈아타기더라고요. 2급지에 있는 거를 급매로 저렴하게 팔고 1급지에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저렴하게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거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네, 그런 것들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가 감지되면 네. 다시 또 현장 목소리 네. 전해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